비싸게 주고 샀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보다가 방치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로 글씨만큼은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수익화까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활용만 잘하면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가 없는데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글씨가 필요한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모음 메인획이 자음에 비해서 너무 길어지면 올드한 느낌을 줄수 있고 기복이 발생하면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글자 영역을 글자 수가 많아졌을 때는 이렇게 줄 단위로 레이어를 나누면 하나의 박스로 잡혀서 겹쳐지는 효과는 레이어 창에서 블렌딩 모드로 조절을 하죠. 맨 위에 있는 곱하기를 선택해주면 우리 클래스는 3개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1단계는 글씨 쓰기에 최적화한 프로그램의 기능과 우리 글씨의 기초를 다지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쌓은 기초를 응용해서 글씨와 활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3단계는 그동안 연습한 모든 기능과 글씨 스킬들을 활용해서 돈이 되는 실전 글씨를 연습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글씨 콘텐츠, 그리고 실제로 의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글씨 작업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예요. 앞으로 평생 써야 할 글씨잖아요. 이왕이면 더잘 쓰고 활용도 하고 많은 곳에 쓰임 받도록 할수 있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글씨 하나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도 우리 일상은 정말로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글씨를 바꾸고 일상을 바꾸는 멋진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